8월 달에 옥수수 남모이로 잠자리 날다라는 시를 위한 작품을 뒷배경을 하는데 이 뒤가 벵갈 고무나무가 한 20년 가까이 키웠던 나무인데 너무 이렇게 농가 주택이 천장이 났다 보니까 3m 되는 벵갈 고무나무를 실내에 들일 수가 없으니까 해년마다 한 1m씩 잘라서 넣고 두 개를 만들어서 나무를 고문을 시키는 중이에요. 이제 조각 성전이 서울집이 이제 매매가 돼서 조각 성전이 지어지면은 그때는 이제 이렇게 천장 온실도 만들고 그래서 천장 더 높이 이 나무들이 실컷 자랄 수 있도록 해줄 텐데 지금은 좁은 공간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그 화분 분갈이도 아예 일부러 안 해주는데도 이렇게 뿌리가 뻗치고 엄청 자라네요. 그래서 화분을 두 개로 분갈이하고 천장 위에 또 들일 때마다 1m씩 잘라내서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. 그 시를 위한 조각 설명이었어요.